오늘은 치즈 치킨 가스를 했어요. 집에서 하니까 큼직하고 남자 어른들 손바닥만큼 큼직하게 푸짐하게 해서 속에 치즈 넣고 튀겼어요. 후추 소금 간한 다음에 튀겨서 소스를 이제 얹어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귀리죽과 또 두부. 두부도 단백질이죠. 식물성 단백질에 요즘 집에 흔한 봄동하고 자색고구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색고구마 봄동 두부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귀리죽을 만들었고 이게 치킨 가스를 속에 치즈 넣고 치킨 가스를 튀겼어요. 아주 집에서 만든 거랑 시중에서 파는 거 그런 건 방부제가 들어있고 그런데 집에서 만든 건 신선한 닭을 가지고 뼈 발라내고 가슴살 떼서 이렇게 치즈 넣고 후추 소금 간한 다음에 치즈 간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저기 밀가루하고 그다음 계란물 묻혀서 빵가루도 입혀서 이렇게 튀겨낸 거죠. 그리고 이 두부는 또 식물성 단백질을 알아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식물성 단백질이 이제 많이 그게 부족하죠. 비타민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색고구마하고 자색고구마는 당뇨에도 좋고 또 철분에도 있고 칼슘도 있고 봄동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완벽한 식사가 되겠어요. 귀리도 섬유질이 많이 들어서 귀리는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갈 만큼 영양이 좋은 곡물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와인 한잔 해서 먹을 거예요. 맛 좋은 식사가 되겠죠. 항상 오늘 온 가족이 치킨, 치즈, 가스와 두부, 자색고구마 봄동전으로 아주 푸짐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